이 천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고, 또, 이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정돈이 잘안 되고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성서를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자기네 스스로의 그 주장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서 전체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야기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천사 창조와 이 천사 타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돈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칠판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돈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미 교인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평소에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자, 이쪽으로 이제 제가 보면요. 항상 창세전이 있고 창세가 있어요. 이두 개가 다르거든요, 성서에서는.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그러한 그 성경에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해 왔지만 그냥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5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성만찬 끝내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버지와 제가 창세전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 있어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그랬지만 그 태초는 창세전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존재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요 창세는 달라요. 예수님의 존재 시기와 다른 때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이나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 하면은 최소한 여기에 거론되는 성경 구절들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성경 어디에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참고해 주면 돼요. 이제 창세전이 있기 때문에 영원 세계예요.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한참 있다가 창세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인데,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를 하셨는데 엘로힘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냐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늘들과 땅. 그럼 하늘들이라고 샤마임 그래가지고 샤마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샤마임 하늘은 샤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샤마임 샤마가 하늘이고 임은 복수예요. 샤마임 그래서 헤븐즈 영어로는 그래서 헤븐즈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하늘과 땅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다시피 2층 천을 이때 만드셨고 왜? 이때는 이 창세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여기가 3층 천이에요. 3층 천은 이미 존재했어요. 이 3층 천을 또는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2절에서 4절에 3층 천은 낙원이며 낙원이 3층 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3층 천은 이미 창조해놨어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을 창조했다 그럴 때는 3층 천이 아니고 2층 천과 1층 천이 그리고는 heavens and earth 그랬어요. 지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이 지구에 그러니까 별들을 만든 것은 이 우주를 만든 우주의 별들은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를 먼저 만든 것이 지구별이에요. 예. 지구별. 이 지구별을 만드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구의 밑바닥에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지옥이 있는 것을. 예. 그리고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 천사들도 그때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요 2장 1절은 뭐냐면 1장 1절을 다시 복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2장 1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장 1절에서는 천사를 만들었다는 말이 거기 없어요.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천사도 이때 만들었다는 게 있어요. 예, 2장 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 창세할 때 만든 것이 뭐냐면 2층 천, 1층 천, 지구, 지옥, 그리고는 천사들까지 만든 거예요. 이 창세 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사 만들었다는 말이 안 적혀 있어요. 예. 그런데 킹 제임스나 NIV나 다른 영어 성경이나 오리지널 원어를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천사도 그때 만들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2층 천, 1층 천, 지구, 지옥, 천사들까지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는 다음 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갑자기 어둠이 있었고 어둠이라는 건 지금 여기 2층 천, 1층 천, 지구, 이 지옥까지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깊음 위에 그래 깊음이란 말이었는데 영어로는 더 딥이요. 이건 지옥이란 소리. 깊음이라는 게 지금 밑에 있는 지하 제일 밑에 있는 이 지옥에
지옥 위에 어둠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성령님도 거기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사탄과 그 더러운 영들도 오가고 했고, 그리고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2층천, 1층천 지구 위에 지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는 성령님도 또 거기에 같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이미 이 천사가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타락한 이야기가 없는데 2절에 와서는 이미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게, 아, 천사가 그러면 언제 타락했나? 분명 1장 1절에서 타락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1장 2절과 그 사이에서 타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 2절에 와서 그것이 타락한 모습, 타락해서 부패된 모습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과 2절 요 사이가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긴 기간인데 그 긴 기간을 우리가 큰 간격이 있다고 그래서 간격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Gap Theory 그래. Theory, Gap Theory, 간격 이론. 이 1절과 2절 사이를 긴 영원 세계에서의 간격이 있는데 사탄이 타락이 그 간격, 그 기간 때에 타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2절에 와서 타락했다 보니까 이때 타락하지 않았나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는 거예요. 이때 정돈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요 1장 2절에서 이제 타락한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타락한 결과를.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성령님과 사탄이 공존한 모습을 1장 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1장, 그 다음 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창세기 1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게 중요해요. 이 나머지 부분을 6일로 구분해서 6일로 구분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6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6일이 아니고 영원 세계에서의 6일인데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것을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그 빛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첫째 날에 뭐냐면 어둠이 있으니 그것을 밤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니 그것을 낮이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24시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첫째 날에 이미 어둠, 사탄도 거기에 존재했고 예수님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탄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것을 밤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아내서 어둠이 싹 도망가는 것을 낮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이 지배했다가 지금 여기 보면 지구, 1층천, 2층천 저게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저 이 지역에 어둠이 탁 지배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빛이 나타나셔서 그놈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밤이 먼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낮이 밤을 무너뜨려버렸다. 이렇게 말해서 이것을 첫째 날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 날에 또 뭘 만들고는 창조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때도 어두움이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빛이 또 어둠을 쫓아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둘째 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밤과 낮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 세계에서 떨어졌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 이 영원 세계에서는 그렇게 24시간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이런 어두움이 왔다가 이제 빛이 쫓아내고 하는 그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일이라는 것은 영원 속에서의 하루하루지 24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24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예, 나중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제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24시간 하루를 계산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그 창조했을 때의 장면이에요. 근데 1절과 2절 사이가 엄청난 간격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1절과 2절 사이에서 사탄이 만들어졌다. 루시퍼가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그 결과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2절에. 예. 그리고는 3절부터 나머지 31절까지 6일은 1절과 2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예, 자세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창세기 이제 1장의 스토리인데,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외에 다른 설명을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재창조학설이, 예, 이제 재창조학설은 뭐냐면 이 1장 1절에서 이제 창조했는데 이 타락함으로 어두움을 만들어내고 2절 이야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피하지 않으셔서 다시 창조하셨다. 그 다시 창조를 하신 것이 뭐냐? 3절부터 6일간 창조하신 것이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그것을 재창조설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시 창조하실 때에 이제 학자들만 다르지만 24시간 하루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루하루를 24시간 하루로. 그래서 이제
영원 세계가 아니고 이제 시간 세계로 들어온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재창조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지금 오늘날 24시간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를 않아요. 않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천사가 언제 창조되고 타락되었는가 할 때 요 간격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연습을 지금 했고요. 또 간격 이론과 반대되는 재창조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재창조가 아니고 한 번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창조를 믿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로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다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그쪽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지적, 영적 수준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큼 소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화하는 것이 100% 온전하다라고 또 주장하면 또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만큼 내가 이것은 내가 이렇게 소화하면 되겠구나 하고 소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이런 부분을 다룰 때, 또 주변 내 형제들에게 나눌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지만 이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설명을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보완해 주는 그러한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내가 다시 설명하면은 욥기 37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예요. 엘리후가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인데 이 엘리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권능을 가지고 욥을 질책하는 이야기예요. 욥아, 당신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 회개하라. 이런 그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37장에.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듣고는 상당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가? 그것도 소위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 그 비난 속에 있었을 때 38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이 엘리후라는 이 양반이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우리가 보니까 엘리후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후 입을 통해서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기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사탄도 옆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천사들도 옆에 있었고 욥기 1장 6절에도 봐도 그렇고 2장 1절에 봐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도 여호와도 계셨고 사탄도 있었고
또 천사들도 있었고 욥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니까 38장을 보니까 엘리후가 말을 했지만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말한 거예요. 욥을 이렇게 비난한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꾸중하시는 장면이 38장에 여호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놈아, 너 지금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욥을 너 지금 혼내고 있지? 야 이놈아,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땅의 기초를 세웠을 때가 어디요? 여기가 창세예요. 이때 땅의 기초를 세울 때 이때 이 땅 지구 땅에 이거 이 지구를 내가 만들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루시퍼 보고 말하는 게 루시퍼야. 지금 타락한 사탄이 너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예수님이 창세 때 지구의 기초를 세울 때 이미 루시퍼가 다시 말 루시퍼가 아니라 타락한 사탄이 또는 타락 전에 루시퍼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타락 전에 타락은 이때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했지만 타락 전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이때 있었던 거예요. 있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 38장 1절에서 특히 이제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네가 내가 땅을 이렇게 기초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하 이 루시퍼가 창세기 1장 1절 때 분명히 있었구나. 그러다가 이놈이 타락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타락은 요 가운데 했지만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천사가 있었구나. 천사가 만들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해졌어요. 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또 그리고는 호스트들 군상이라고 그랬죠? 천군들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2장 1절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과 욥기 38장에서 보면은 천사들을 언제 만들었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타락했느냐? 그 후에 요 간격 요 때 1절과 2절 사이에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요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셀 모임 하실 때 자세하게 서로 설명해 주면서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서로 해 주면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사람도 분명해지고 듣는 분들도 또 분명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히 그 소화하기 힘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잘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정돈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간구하며 이 말씀 제가 오늘은 이걸로 정돈하고 끝내겠어요. 예수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식으로 더하게 해주시고 명철로 더하게 해주시고 지혜로 더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나누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역사하심이 능력 베푸심이 깨닫게 하심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